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그제 올렸던 영상에서 1DX 마크2의 간단 스펙을 말씀을 드렸고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곧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캐논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예약 판매 이벤트 페이지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터피스 1DX 마크3 예약 판매 이벤트라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69만 9천원이라는 가격에 정식 출시일이 2월 13일 네, 이제 정식 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약 판매 기간이 1월 18일이에요. 근데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국에 있는 캐논 총판에다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DX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물량이 5대 미만, 보통은 한 2대, 많이 받아야 한 5대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물량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량만큼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 날에 클릭을 막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e스토어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고 CF 익스프레스 256기가라는 메모리 카드를 지금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1DX 카메라를 빨리 18일 날 클릭 하셔서 e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리뷰의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캐논이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물건이 많이 없어요. 오디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개봉 신품이 270, 80만원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개봉 신품이 320, 30, 40만원, 340만원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오디 마크 4를 지금 중고 가격도 덩달아. 저는 오디 마크 4가 EOS R이 내리면서 오디 마크 4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오디 마크 4라는 카메라 자체가 다른 타 카메라와는 경쟁 상대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다 그러면 니콘 D850 카메라가 그나마 경쟁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소니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A99라고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DSLR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EOS R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미개봉 신품이 한 190만 원, 200만 원에도 샀었던 이런 EOS R 카메라가 지금은 230만 원, 뭐 230만 원 이상은 주어야 EOS R을 지금 구매를 할수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캐논 홈페이지 가격에 EOS R과 EOS RP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내렸는데 왜? 도대체 왜 가격이 내리지 않느냐? 업자들의 마진을 더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판매 이제 대당 기본적인 이제 마진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좀 판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량의 이제 제품을 받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대당 이제 리베이트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기본이 만약에 10%였다면 마진을 10%를 줬다 그러면 10%에 뭐 대당 뭐5%더뭐 이런 식으로 추가 마진을 더 주게끔 했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다 가격을 깎아서 팔다 보니까 EOS R이 쭉 내렸었던 거예요. 근데 캐논 코리아 그러니까 캐논에서 이런 리베이트의 정책을 모든 걸 줄였어요. 왜 그러냐? 일본 그리고 한국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바늘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들어오는 개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캐논,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하면 일본 회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들긴 하지만 혹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일본이라는 그 캐논 일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메인 커맨드, 그러니까 커맨드 센터가 일본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은 10개 가져가, 미국은 20개 가져가, 중국에서 개수를 배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남대문 시장 현황을 보면 캐논 L렌즈, 특히 뭐 2470이라든지 1635라든지 70에 200이라든지 아니면 단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고를 그 중국 업자들이 많이 가져가요. 지금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캐논 카메라 혹은 캐논 렌즈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역수를 하겠다는 건데 역수를 이제 걔네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이 싸게 주는구나, 한국이 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구태여 이제 우리나라의 물건을 싸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 배정이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예전처럼 가장 디지털 카메라 DSLR의 호황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에서 2010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의 매출이
떨어졌고 카메라가 그만큼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0개 팔아가지고 10만원 남았던 마진이 지금은 2개나 3개를 팔아서 10만원을 남아야 되는 실정인 거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깎아서 팔고 손해보면서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을 팔아서 박리담회를 하여 물건의 매출을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작은 수량으로 하나를 팔아도 제대로 남고 그리고 하나를 팔아서도 마진을 충분히 챙겨서 파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것을 캐논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OS R 카메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린 게 아니다. 업자 가격은 제가 예전에 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인터넷 최저금액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셔도 지금 공홈에서 판매하는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OS R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사면 안 된다. 구태여 캐논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캐논 루머스에 따르면 EOS R 마크2가 나올 수 있다. 스펙은 이렇다. 라고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스펙 내용을 먼저 보고 왜 지금 EOS R를 사면 안 되는지, EOS R을 굳이 신품을 까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캐논 루머스에 보시면 EOS R 마크2가 이제 스펙이 이렇다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한 80%는 맞아요. 이게 거의 맞아요. 그리고 제 자랑을 말씀드리면 EOS R에 대한 공식 리뷰를 대한민국에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캐논 코리아와 함께 공식 리뷰를 제가 했기 때문에 EOS R에 대한 스펙 그리고 EOS R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EOS R의 이 루머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지금 요 스펙대로 만약에 EOS R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EOS R을 지금 사면 안 되죠.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200만화소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3200만화소는 지금도 EOS R이 3000만화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IBIS 이게 뭐냐면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션이라고 해서 바디 내 흔들림 보정이 광학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EOS R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을 때 광학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흔들림 보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렌즈 흔들림 보정입니다. 이게 광학식으로 바디 내 인바디 스테빌라이션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EOS R 지금 카메라는 폭망입니다. 폭망. 거의 지금 중고가 한 180, 190 정도 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땐 100만원 혹은 100만원 언더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바디 스테빌라이저, 이 IBIS 이 기능이 만약에 6D 마크2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EOS R은 빨리 털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구독자도 많이 없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핵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정보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직 X라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그러니까 1DX 마크3 지금 1D 마크3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1DX 마크3예요. 잘못 쓴 것 같아요. 1DX에도 디직 X라는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사가 12프레임이 되는데 지금 연사가 7장 됐는데 굳이 뭐 12장까지 나와 주지 않아도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ISO 감도도 같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CF 익스프레스 슬롯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CF 익스프레스 슬랫, 그러니까 XQD 같이 생긴 메모리 카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1DX 마크3의 기본 내용을 보면 동영상을 찍을 때도 두 개의 메모리 카드에 같이 C-RAW 영상이 찍히고 하나는 RAW 동영상이 찍힌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두 개의 슬롯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EOS R을 무조건 팔고 EOS R 마크2를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를 같은 그 2 슬롯에 영상이 저장이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1DX 마크3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무조건 EOS-R 마크2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EOS-R은 폭망합니다. 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노크롭 4K 비디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4K 영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닥 필요 없지만 4K를 APS-C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 풀프레임 그대로 4K를 쓰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롭을 해서 4K를 찍거나 혹은 풀프레임으로 4K를 찍거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연주회 사진을 찍을 때 200mm가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4K 크롭을 하게 되면 한 300mm가 되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이 화면을 땡겨줄 수 있는 그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택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No RAW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도 FP에서 사용을 해봤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독립영화도 아니고 상업영화를 쓸 게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M EVF라고 해서 이제 지금 EOS-R 같은 경우는 300만화소 정도의 이 광학식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500만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약에 EOS-R 마크2가 나와준다 그러면 EOS-R 마크2는 거의 떡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소니는 놀고 있진 않겠죠. 소니도 A7 마크4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가 언제? 이 카메라가 언제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카메라를 나올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자, 2년마다 하는 독일 컬른에서 하는 카메라 전시회가 있어요. 이거는 100년이 넘은 그 카메라 전시회인데요. 독일 포토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포토키나. 자, 보시면 자, 이겁니다. 포토키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날짜가 보시면은 2020년 5월 27일에서 2020년 5월 30일까지 합니다. 독일 쾰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 한 달을 안 남기고, 그러니까 5월 초쯤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EOS-R 마크2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 이후에 5월 초 이후에 독일 포토키나가 끝나면 6월부터는 EOS-R 마크2는 이제 판매가 개시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불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EOS-R 카메라를 지금 사지 말아라. 왜? 굳이 비싸게 예전에 2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었던 카메라를 30만원 더 주고 새 거를 깔 필요가 없고요. 몇 달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소니가 정말 영업을 잘한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새해 인사 겸 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EOS-R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A7 마크3는 거의 엄청나게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A7 마크3가 판매가 주춤하자 소니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캐시백 이벤트를 했어요. 전무후무 없는 캐시백 이벤트를 갑자기 때려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선물도 없었죠. 혹은 뭐 줘봐야 충전기 배터리. 그렇지만 갑자기 EOS-R이 나오면서부터 A9, A7 R3 그리고 A7 마크3를 캐시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소니의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EOS-R은 그때 당시에 처음 이 미러리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OS-R이 그렇게 안 나가다가 1.3 펌웨어 이후에 이제 날개도친치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EOS-R 카메라가 가격이 비싸고 캐논 쪽에서도 정책을 줄이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EOS-R을 제가 봤을 땐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니에서는 지금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게 로프로 가방이나 이런 선물을 새 거를 사면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A7 마크3 중고나 A7 마크3 새 거를 사는 게 지금은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포토키나 그리고 EOS-R 마크2가 곧 한 100일 남았습니다. 곧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EOS-R 그리고 RP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EOS-R 카메라는 중고는 살지언정 새거는 사지 마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